우연희 씨가 면역력을 지키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. 콩나물. 여기 뭐죠? 이게 시금치인가요? 아, 시금치다. 이 재료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. 색깔별 알록달록 다양하게 우연히만의 그 컬러푸드? 면역력 건강 비결. 다양한 색깔의 신선 식재료. 선배님,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? 채소와 과일 그 색깔마다 그 면역력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항산화, 항암. 그런 거를 작용하는 그 성분이 다 달라갖고 같이 먹으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몇 배. 그래서 해갖고 너무 싱싱하다. 면역력을 높이는 컬러푸드 밥상이라니. 아, 궁금해요. 선배님, 오늘 저희 뭐 만들어 먹는 거예요? 오늘? 녹색 시금치는 무치고. 또 갈색 저 이 버섯은 볶고. 그다음에 콩나물을 무치고. 우연희 씨는 면역력 건강을 위해 한 끼에 최소 3가지 이상의 나물을 함께 먹는답니다. 살짝 넣고. 음식을 만들 땐 양념을 최소화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도 건강 비결 중 하나라는데요. 무침을 할 때도 되도록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심심하게 무쳐 먹는다네요. 요리 시작한 지 20분 만에 삼색나물 완성! 만드는 건 간단하지만 식재료의 색깔과 맛, 영양은 고스란히 살린 우연히표 컬러푸드 면역 밥상입니다. 선배님표의 밥상, 컬러푸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와! 버섯 함께 만들. 맛은 어떨까요? 김치는. 파워워킹으로 땀을 쭉 뺀 뒤에 먹는 건강 밥상. 맛도 두 배, 건강도 두 배입니다. 평상시에 채소랄 야채 위주로 드시는 거예요? 단백질 섭취하려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데 평소에는 채식 위주. 저도 처음에는 나 고기가 먹고 싶다 했는데 사실 너무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서 오늘은 이것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예요? 네, 진짜 정말 진짜예요. 네. 영선 씨, 오늘 건강 비결 제대로 배워가네요.